벌독에서 시작합니다. 벌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 스쿼트, 리업, 엠벌피, 에스케이프 시작. 올라갔다가 컨트롤이 중요해요. 컨트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등 위에 여러분들이 물컵 떨어뜨리면 안 돼. 물컵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복근 당기기. 어깨 힘 빼고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놓고 2초, 1초, 1, 후. 잘하셨습니다. 다음, 스쿼트 앤 리업. 스쿼트, 리업. 복근에 힘 주고, 리업 어려우시면 기본 스쿼트, 리업. 스쿼트, 리업. 이게 지금 제가 좀 빨리 가죠? 여러분들이 자세가 잘 나오면, 자세가 잘 나오면 빨리 가는 거죠? 등이 말리지 않게 가슴 펴고, 무게중심, 뒤꿈치 밀면서 복근의 힘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뒤로 안고 좀만 더 and relax. 잘했습니다. 다음 버피. 제가 두 개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뛰기, 하나는 걷기. 뭐가 되었든 간에 손 머리 위로 한 번에 후 헤이 레벨 2 해도 되고요. 걸어도 돼. 나 아직 저질 체력이다. 걸어 단, 여러분들이 복근의 힘을 줘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걸을 때 다리 바꿔가면서 어깨 멀리 and relax. 마지막 동작입니다. 스케이트 양팔 벌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뒤꿈치 밀고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힙힌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뒷다리를 쭉 옆으로 밀어줄 거예요. 이때 엉덩이 옆쪽으로 자극 옵니다. 그렇죠? 좀만 더. 골, 거의 다 끝났어요. 가자. 2, 1. And relax. 스키 타보셨나요? 그럼 스키는 탈 줄 모르지만 마치 스키를 탄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뒤꿈치 들고 복근에 힘주고 네, 천천히 가실 분들은 천천히 가시고요. 복근에 힘주고 당겨 등근이 올 당겨 준비운동 잘 되고 있나요? 다음은요 라럴 셔플이라고 해서 옆으로 셔플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원투 오케이? 시작. 원투 스텝 셋 다운. 여러분들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고요. 힙을 뒤로 빼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슴 펴고 앉았다 후 일어났다. 생각보다 숨이 찹니다. 앉았다 and relax. 별로 안 했는데 호흡이 엄청 가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퀵핏 드랍이에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퀵핏 드랍. 밑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나기. 다시 퀵핏 드랍. 내려갔다가 후 호흡 내쉬면서 일어나기. 다시 퀵핏 복근 힘 주고 드랍. 내려갔다가 후 일어나기. 사뿐사뿐 퀵핏 한 번 더 드랍. 힘들죠. 호흡 가라앉고 다음은요 벌피입니다. 벌피 다들 아시죠? 올라가면서 준비 시작. 손머리 위로 내려서 사뿐히 합 좋아 레벨 1. 후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내려갔다가 후 푸시업을 해볼까요? 후 푸시업 못하시는 분들은 빼도 되고 20초 후 달리기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후, 좋아요. 1세트고요 2세트 똑같이 들어갈 건데 조금 더 레벨 업하면서 스키 복근 당기고 다리 사뿐사뿐 뒤꿈치 들고 팔은 힘있게 등근육 이용해서 당겨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다음 동작은 라럴 셔프. 그래서 뒤로 갔다가 내려서 앉고 다시 내려가서 앉고 시작. 올라.
힘내시고 후. 웁스. 후. 후. 엘리베이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만 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quick feet drop. quick feet drop. up. quick feet. quick feet drop. 바로 일어나는 거죠, 다시. quick feet. 복근 해주고 drop. 다시 quick feet. drop. quick feet. 아, 끝났네요. 마지막이요. 벌핀데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벌피 360도 턴 보여드리겠습니다. 벌피 후, 360도 턴. 벌피 턴. 그냥 해도 되고요. 턴 해도 되고 턴 하면 더 어렵겠죠? 코어링 이러면서 후. 다시 좀만 더. 마지막 런지예요. 그래서 우리 런지 레벨 3는 뭐였죠? 후 합이었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2단계. 2단계 뭐죠? 후, 리업. 리업 아니면 그냥 1단계. 1단계 할 수 있는 데에서 내가 런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20초. 후, 20초. And stop.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 반대쪽 가기 전에 버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피로 갈 거고요. 풀버피 하다가 힘들면 그냥 기본으로 가면 돼요. 하나 갑시다. 후. 한번 일어나고 총 몇 개 해볼까요? 여섯 개? 20초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자세 집중해서 후. 좀만 더. 풀버피 못하겠다. 그럼 기본. 기본.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다음 뭐죠? 런지. 반대쪽 런지요. 반대쪽. 호흡 가다 듬고 아까 다리 말고 반대 다리. 준비 시작. 할 수 있다면 레벨 3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레벨 낮추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초반에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2세트만 하면 되니까 좀만 더 힘내서 후. 좀만 더. 릴렉스. 다음 동작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푸시업. 그래서 풀 푸시업 가도 되고 기본 푸시업 가도 되고 푸시업 후 손 들기 어깨치기요. 내려갔다가 푸시업 후 후. 그래서 니 푸시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니 하고 올라와서 하나 둘 그러면 코어가 하나 가서 좋죠. 푸시업 스타치 터치 푸시업 and relax. 한 세트만 더 하면 됩니다. 후.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런지. 준비. 시작. 런지 3단계 먼저. 할 수 있을 경우에요. 엉덩이 움직이고 위로 가는 거죠. 위로.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위로. 내려갔다가 밑에서 위로. 복근 당기고. 조금만 더. 5초. 3, 2, 1. 렉스. 그다음 뭐였죠? 풀피. 뭐가 제일 힘드나요? 운동 끝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풀피. 시작. 리업.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플랭크 보여주고 스쿼트 정확하게 복근 힘주고 하체 힘주고 배 안 다쳐 안 다쳐. 사뿐히 가야 돼. 사뿐히. 다 하고 있나요 같이? 2초. 1. 릴렉스. 호흡 받아들이고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 반대쪽 런지. 호흡 받아들이고 시작. 복근 당겨야 돼요. 어떻게 갈비뼈 튀어나오지 않게. 배 힘주고 있으라는 얘기죠. 호흡. 내렸다 힘들면 레벨 2. 20초 동안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스탑하면 안 되고 1단계도 좋으니까 해라. 해라. 아시죠? 다음 동작 푸시업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준비. 시작. 푸시업 내려갔다가 업, 업, 터치. 푸시업. 어깨치기, 어깨치기. 푸시업. 복근 힘주고, 복근 힘주고.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좀만 더. 5초 남았어, 5초. 할 수 있다. 4, 3, 2, 1, relax. 첫 번째 세트는요, 조금 쉽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세트 좀 더 어렵게 갑니다. 라럼을 런지 합. 그래서 내려왔다가 후, 올라오기.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처음에는요, 뛰지 않고 그냥 바로 천천히 가도록 할 거예요. 후,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옆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골반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무릎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중둔근과 코어 힘, 그리고 이 전체적인 허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지 않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트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후, 반대쪽 내려갔다가 후.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골반을 뒤로 빼면서 엉덩이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거고요. 이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엥,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약간 준비운동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세트에서는 뛸 거니까 만만해 준비를 다 하시고요. 다음은요, 플랭크. 플랭크 자세에서 하나 치기. 후, 다리 옆으로 가져오세요. 플랭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다리를 옆으로 가져오면서 치는 동작이에요. 후. 두 번째 세트에서는 뛸 거예요. 뛸 거.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복근 쭉 천장으로 밀고. 후, 좀만 더. 4, 3, 2, 1, and relax. 한 동작만 더 하면 돼요. 스플릿 점프인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일단 걷기로. 그래서 런지 동작을요, 빠르게 걸을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20초 동안 후. 백런지죠? 여러분들 무릎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하고 무게중심 뒤꿈치에 있습니다. 복근에 힘주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뒤꿈치 밀려서 일어나기.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And relax. 1세트 끝났고요. 2세트. 호흡 가빠지고 있나요? 2세트는 뛸 거예요. 준비. 시작. 하야 이렇게 헐.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점프.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살짝 점프. 제자리 후, 무게 중심 후.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무릎 잘 잡고 정면 후. 중심 잘 잡아야 돼요. 후. 살짝만 뛰는 거예요. 살짝 후. 사이드 런지 앤 헙.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번엔 뭐죠? 뒤로 갔다 뛰기. 준비하고 복근에 힘주고 2, 1, and let's go. 내려갔다가 후, 합. 정면으로 쭉 수직으로 뛰는 거죠. 후, 내려갈 때는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엉덩이 옆쪽 근육 후. 정면 뛰기 후. 호흡 들이마시고 후. 다시 후. 걸어도 돼요. 잘 못하겠다. 걸어도 돼요. 후.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벌써 두 개 다 끝났어. 다음 동작 플랭크.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는 걸었죠. 이번엔 뛸 거예요. 양 다리로 하나 뛰기.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면서 프리로 합. 후. 복근에 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이드 투 사이드. 복근에 복근에 힘. 안 되면 걷기 할 수 있어. And relax. 마지막 동작입니다. 아까 우리 스플릿 런지 점핑 걸었죠? 이번엔 뛸 거예요. 시작. 시작. 살짝살짝 뛰는 거예요. 후. 후. 복근을 당기고. 무릎 흔들리지 않도록. 안 되는 사람은 걷기. 좀만 더. 후. 중심 잡고. 에. 릴렉스. 발리물 블락. 그래서 옆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이거죠? 스쿼트 자세에서
후 넘어가는 동작에서 스쿼트를 옆으로 갔다가 후 점프로 발리볼 버전 대부 동작에서 후 막는다. 낮게 가서 앉고 그리고 점프로 후 방어. 20초 동안 가고 10초 쉴 거예요. 좀만 더 낮게 앉기 후 스탑.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스피드 스케이트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팅 타는 것처럼 스피드 스케이팅 이렇게 점 이렇게 해서 20초 동안 갑니다. 준비 시작. 다리를 놔야 되는 사람은 다리 놔주세요. 이렇게 중심 잡기 어려우면 다리 놓고 아니면 다리 돌고 20초 동안 가는 거예요. 무릎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무게중심 뒤꿈치 복근 당기고 점프하면서 중심 잡기 낮게 가세요. 낮게 and stop. 잘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운틴 클라이머. 우리 아까 했던 동작이죠. 준비하고 20초 동안 마운틴 클라이머로 들어갑니다. 꼭 내쉬면서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기.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 이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깨 빠지지 않도록 복근 해주고 호흡 하면서 20초 동안 and relax. 다음 동작은요 우리가 안 했던 동작인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크랩킥이라는 동작으로 여러분들의 코어와 그리고 이 상체에 힘 좋은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들고 띵 다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리를 들고 이게 된다 하면 손과 다리가 만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리만 들면 돼요. 아시죠? 가슴 펴고 가슴 펴고 후. 어깨 빠지지 않게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복근에 후. 잘했습니다. 눈 깜짝할 시간에 한 세트 지나갔고요. 다시 처음부터 준비 발리볼 블록 시작. 낮게 사이드로 가는 겁니다. 후 멀리 낮게 앤 점프. 멀리 낮게 앤 점프. 엉덩이 옆쪽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느낌 많이 오죠? 중간에 낮게 앉고 후 올라갈 때 점프 총 20초. 좀만 더 말리고 블록 복근 넘기기 앤 릴렉스 스피드 스케이팅. 10초 후 호흡 내쉬고 들이마시고 스케이팅 준비하고 시작.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점프 땅 자도 되고 내가 중심이 잘 안 잡히면 땅에 닿게끔 아니면 땅이 안 닿을 수 있으면 그냥 점프로 낮게 높게 끝까지 끝까지 3 2 1 and relax. 그 다음 뭐죠? 마운틴 클라이머. 10초 여유 있죠? 네, 천천히 마운틴 클라이머 내려와서 준비 시작. 좋아요. 복근 당기면서 빨리 가볼까요? 복근 당기는 건 똑같죠? 그리고 컨트롤한 상태에서 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무릎 가슴 사이로 and relax. 다음 동작은요 크랩 킥. 천천히 제자리로 누워서 준비 크랩 킥 시작. 무릎 들어도 되고요. 된다 하면 중심 잡아야 되고 팔 힘도 좋아야 되죠. 코어 힘도 있어야 되고 팔 힘도 좋아야 됩니다. 가슴 펴고 가슴 펴고 복근 힘주고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네, 손 후. 잘했습니다. 1세트 끝. 벌독에서 시작합니다. 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 스쿼트, 리업, 앤 버피, 앤 스케이트 시작. 올라갔다가 컨트롤이 중요해요. 컨트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등 위에 여러분들이 물컵 떨어뜨리면 안 돼. 물컵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복근 당기기. 어깨 힘 빼고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놓고 2초 1초 1 후. 잘하셨습니다. 다음 스쿼트 앤 리업. 스쿼트 리업 복근에 힘 주고 리업 어려우시면 기본 스쿼트 리업 스쿼트 리업. 이게 지금 제가 좀 빨리 가죠. 여러분들이 자세가 잘 나오면
자세가 잘 나오면 빨리 가는 거죠. 등에 말리지 않게 가슴 펴고 무게중심 뒤꿈치 밀면서 복근의 힘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가주는 거예요. 뒤로 안고 좀만 더 and relax. 잘했습니다. 다음 버피. 제가 두 개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뛰기, 하나는 걷기. 뭐가 되었든 간에 손 머리 위로 한 번에 후 헤이 레벨 2는 되고요. 걸어도 돼. 나 아직 저질 체력이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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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단 여러분들이 복근 힘을 줘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걸을 때 다리 바꿔가면서 어깨 멀리 멀리 and relax. 마지막 동작입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 양팔 벌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뒤꿈치 밀고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힙힌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뒷다리를 쭉 옆으로 밀어줄 거예요. 이때 엉덩이 옆쪽으로 자극 옵니다. 그렇죠? 좀만 더. 골, 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2, 1, and relax. 스키. 오, 스키. 스키 타보셨나요? 전 스키는 탈 줄 모르지만 마치 스키를 탄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후, 가볍게 뒤꿈치 들고 복근에 힘주고 네, 천천히 가실 분들은 천천히 가시고요. 복근에 힘주고 당겨. 등 근육을 당겨, 당겨. 준비 운동 잘 되고 있나요? 다음은요, 라럴 셔플이라고 해서 옆으로, 옆으로 셔플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원, 투. 원, 투. 오케이? 시작. 원, 투. 스텝, 셋. 다운. 스텝, 셋. 다운. 스텝, 셋. 다운. 여러분들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고요. 힙을 뒤로 빼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슴 펴고, 앉았다, 후. 일어났다. 생각보다 숨이 찹니다. 앉았다, and relax. 별로 안 했는데, 호흡이 엄청 가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quick feet drop이에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quick feet drop. 밑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나기, 다시. Quick feet, drop. 내려갔다가 후, 호흡 내쉬면서 일어나기. 다시 quick feet, 복근 해주고 drop. 내려갔다가 후, 일어나기. 사뿐사뿐. Quick feet, 한 번 더. Drop. And 힘들죠. 호흡 가라앉고 다음은요 벌피입니다. 벌피 다들 아시죠? 올라가면서 준비. 시작. 손머리 위로 내려서 사뿐히 hop. 합, 좋아, 좋아. 레벨 1. 후,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내려갔다가, 후, 푸시업까지 해볼까요? 후, 푸시업. 푸시업 못 하시는 분들은 빼도 되고. 20초, 후, 달리기.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후, 좋아요. 1세트고요. 2세트 똑같이 들어갈 건데, 조금 더 레벨 업 하면서, 스키, 스키. 복근 남기고 다리 사뿐사뿐 뒤꿈치 들고 팔은 힘있게 등근육 이용해서 공격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다음 동작은 라럴 셔프. 그래서 뒤로 갔다가 내려서 앉고 다시 내려가서 앉고 시작. 올라가고 호흡 내쉬면서 일어나고 내가 떠올랐다 하야 앉았다가 일어났다 무릎 고정 정면 보고 가슴 펴고 호흡 내쉬고 후 옵스 후후 and relax.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만 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quick feet drop. Quick feet, drop. Up. Quick feet, quick feet, drop. 바로 일어나는 거죠, 다시. Quick feet, 복근 해주고, drop. 다시. Quick feet, drop.
좋네요. 마지막이요. 벌피인데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벌피 360도 턴 보여드리겠습니다. 벌피 후 360도 턴 벌피 턴 그냥 해도 되고요. 턴 해도 되고 턴하면 더 어렵겠죠? 코어링 일어나면서 후 다시 좀만 더 마지막 런지예요. 그래서 우리 런지 레벨 3는 뭐였죠? 후 합이었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2단계. 2단계 뭐죠? 리업, 리업 아니면 그냥 1단계. 1단계 할 수 있는 데에서 내가 런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20초. 20초 and stop.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 반대쪽 가기 전에 버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피로 갈 거고요. 플러피 하다가 힘들면 그냥 기본으로 가면 돼요. 하나 갑시다. 후 한번 일어나고 총 몇 개 해볼까요? 6개? 20초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자세 집중해서 후 좀만 더 플러피 못하겠다 그럼 기본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다음 뭐죠? 런지 반대쪽 런지요. 반대쪽 호흡 가다듬고 아까 다리 말고 반대 다리 준비 시작. 할 수 있다면 레벨 3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레벨 낮추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초반에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2세트만 하면 되니까 좀만 더 힘내서 후 좀만 더 릴렉스. 다음 동작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푸시업. 그래서 풀 푸시업 가도 되고 기본 푸시업 가도 되고 푸시업 후 손 들기 어깨치기요. 내려갔다가 푸시업 후 후. 그래서 니 푸시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니 하고 올라와서 하나 둘 그러면 코어가 한번 가서 좋죠. 푸시업 스톱 스타트 푸시업 and relax. 한 세트만 더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런지 준비 시작. 런지 3단계 먼저 할 수 있을 경우에요. 엉덩이 움직이고 위로 가는 거죠. 위로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위로 내려갔다가 밑에서 위로 복근 당기고 조금만 더 5초 3 2 1 렛츠. 그다음 뭐였죠? 볼피. 뭐가 제일 힘드나요? 운동 끝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볼피 시작. 리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플랭크 보여주고 스쿼트 정확하게 복근 힘주고 하체 힘주고 그래 안 다쳐 안 다쳐 사뿐히 가야 돼 사뿐히. 다 하고 있나요 같이? 2초 1 릴렉스. 호흡 가다듬고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 반대쪽 런지 호흡 가다듬고 시작. 복근 당겨야 돼요. 어떻게 갈비뼈 튀어나오지 않게 배 힘주고 있으라는 얘기죠. 호흡 내렸다 힘들면 레벨 2 20초 동안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스탑하면 안 되고 1단계도 좋으니까 해라 해라. 아시죠? 다음 동작 푸시업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준비 시작. 푸시업 내려갔다가 업 업 터치 푸시업스 어깨치기 어깨치기 푸시업 복근에 힘주고 복근에 힘주고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좀만 더 5초 남았어요. 5초 할 수 있다. 4 3 1 릴렉스.
첫 번째 세트는요, 조금 쉽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세트 좀 더 어렵게 갑니다. 라럼을 런지 합. 그래서 내려왔다가 후, 올라오기.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처음에는요, 뛰지 않고 그냥 바로 천천히 가도록 할 거예요. 후,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옆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골반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무릎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중둔근과 코어 힘, 그리고 이 전체적인 허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지 않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트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후, 반대쪽 내려왔다가 후.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골반을 뒤로 빼면서 엉덩이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거고요. 이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엥,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약간 준비운동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세트에서는 뛸 거니까 만만해 준비를 다 하시고요. 다음은요, 플랭크. 플랭크 자세에서 하나 치기. 후, 다리 옆으로 가져오세요. 플랭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다리를 옆으로 가져오면서 치는 동작이에요. 후. 두 번째 세트에서는 뛸 거예요. 뛸 거.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복근 쭉 천장으로 밀고 후. 좀만 더. 4, 3, 2, 1, and relax. 한 동작만 더 하면 돼요. 스플릿 점프인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일단 걷기로. 그래서 런지 동작을요, 빠르게 걸을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20초 동안 후. 백런지죠? 여러분들 무릎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하고 무게중심 뒤꿈치에 있습니다. 복근에 힘주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기.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And relax. 1세트 끝났고요. 2세트. 호흡 가빠지고 있나요? 2세트는 뛸 거예요. 준비. 시작. 하야 이렇게 허리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점프.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살짝 점프. 제자리 후. 무게 중심 후.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무릎 잘 잡고 정면 후. 중심 잘 잡아야 돼요. 후. 살짝만 뛰는 거예요. 살짝 후. 사이드 런지 앤 헙.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번엔 뭐죠? 뒤로 갔다 뛰기. 준비하고 복근에 힘주고 2, 1, and let's go. 내려갔다가 후, 합. 정면으로 쭉 수직으로 뛰는 거죠. 후, 내려갈 때는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엉덩이 옆쪽 근육 후. 정면 뛰기 후. 호흡 들이마시고 후. 다시 후. 걸어도 돼요. 잘 못하겠다. 걸어도 돼요. 후.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벌써 두 개 다 끝났어. 다음 동작 플랭크.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는 걸었죠. 이번엔 뛸 거예요. 양 다리로 하나 뛰기.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면서 V로 합. 후. 복근에 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이드 투 사이드. 복근에 힘. 안 되면 걷기. 할 수 있어. And relax. 마지막 동작입니다. 아까 우리 스플릿 런지 점핑 걸었죠? 이번엔 뛸 거예요. 시작! 시작! 살짝살짝 뛰는 거예요. 후! 후! 복근을 당기고 무릎 흔들리지 않도록. 안 되는 사람은 걷기. 좀만 더! 중심 잡고 에. 릴렉스. 발리물 블락. 그래서 옆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이거죠? 스쿼트 자세에서 후 넘어가는 동작에서 스쿼트를 옆으로 갔다가 후 점프로 발리물 먼저 대부 동작에서 후 막는다. 낮게 가서 하고 그리고 점프로 후 방어. 20초 동안 가고 10초 쉴 거예요. 좀만 더 낮게 하기. 후. 스탑.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스피드 스케이트. 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팅 타는 것처럼 스피드 스케이팅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20초 동안 갑니다. 준비! 시작! 다리를 놔야 되는 사람은 다리 놔주세요. 이렇게 중심 잡기 어려우면 다리 놓고
아니면 다리 돌고 20초 동안 가는 거예요. 무릎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무게중심 뒤꿈치 복근 당기고 점프하면서 중심 잡기 낮게 가세요. 낮게 and stop. 잘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운틴 클라이머. 우리 아까 했던 동작이죠. 준비하고 20초 동안 마운틴 클라이머로 들어갑니다. 호흡 내쉬면서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기.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 이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깨 빠지지 않도록 복근에 힘주고 호흡하면서 20초 동안 and relax. 다음 동작은요 우리가 안 했던 동작인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크랙킥이라는 동작으로 여러분들의 코어와 그리고 이 상체에 힘 좋은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들고 띵 다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리를 들고 이게 된다 하면 손과 다리가 만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리만 들면 돼요. 진짜 가슴 피고 후. 어깨 빠지지 않게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복근에 후. 잘했습니다. 눈 깜짝할 시간에 한 세트 지나갔고요. 다시 처음부터 준비 바디 블록 시작. 낮게 사이드로 가는 겁니다. 후. 멀리 낮게 and jump. 멀리 낮게 and jump. 엉덩이 옆쪽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느낌 많이 오죠? 중간에 낮게 하고 후 올라갈 때 점프 총 20초. 좀만 더 말리고 자 복근 당기기 and relax. Speed skating. 10초 후 호흡 내쉬고 들이마시고 스케이팅 준비하고 시작.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점프 땅 닿도 되고 내가 중심이 잘 안 잡히면 땅에 닿게끔 아니면 땅에 안 닿을 수 있으면 그냥 점프로 낮게 높게 끝까지 3, 2, 1 and relax. 그 다음 뭐죠? 마운틴 클라이머. 10초 여유 있죠? 네, 천천히 마운틴 클라이머 내려와서 준비 시작. 좋아요. 복근 당기면서 빨리 가볼까요? 복근 당기는 건 똑같죠? 그리고 컨트롤한 상태에서 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무릎 가슴 사이로 and relax. 다음 동작은요 크랩킥. 천천히 제자리로 누워서 준비 크랩킥 시작. 무릎 들어도 되고요. 된다 하면 중심 잡아야 되고 팔 힘도 좋아야 되죠. 코어 힘도 있어야 되고 팔 힘도 좋아야 됩니다. 가슴 펴고 복근 힘주고 엉덩이가 가벼운데 네, 네 손. 잘했습니다. 손 멀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쭉쭉쭉 차일드 포즈 걸어서 오른쪽 엉덩이 붙이고 스트레칭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센터 반대쪽 걸어서 왼쪽 쭉쭉쭉. 잘하셨어요. 천천히 자리에 누워보도록 할까요? 누워서 무릎 가져오기. 무릎 하나 가슴 가져오고 다리 좀 내리기. 발목 돌리기. 후. 시원하다. 반대로 잘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발끝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타올 이용하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쭉 펴서 뒤에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올려져 있는 다리 크로스해서 figure 4 하면 어디로 당기죠? 엉덩이 옆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안쪽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넣으면서 가슴 가까이 가져오기.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제자리를 놓고 반대쪽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가져오면서 발목 돌리기. 할 수 있다면 쭉 잡아볼까요? 발끝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까지
쭉쭉쭉 당기기. 크로스해서 다리 쭉 들어 올리면 엉덩이 옆쪽에 시원하죠? 손 허벅지 뒤쪽으로 가져가서 가슴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면 엉덩이가 조금 더 당깁니다. 그렇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다리 하나 다시 들어서 크로스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시원하죠? 여러분들의 척추를 트위스트하는 동작으로 여기 허리 쭉 늘어나게끔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는 가급적 매트에 붙을 수 있도록 반대쪽 다리가 쭉 반대편에서 넘어가서 무릎이 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주고 다시 제자리 반대쪽 다리 가져오고 무릎 가슴 함께 천천히 몸통 밖으로 쭉 늘리기 스트레칭 시원하요? 시원하죠? 아 시원하다 마지막 천천히 들어와서 기지개 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L 내쉬면서 쓰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민수와 함께하는 전신 타바타 운동이었습니다 땀 진짜 많이 났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것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오늘 운동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들었다 이런 영상 더 보고 싶다 하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